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이제 임시 공휴일 하루를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이제 이틀을 이제 그렇죠. 브리핑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조, 네. 월요일장. 그렇게 저기 그 마감이 된 거죠. 일단 뭐 주로 어떤 저기 그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점검하고 갈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고 지수단으로 보면 나스닥이 1% 상승한 하고 그리고 다우지수는 0.3% 하락하는 등좀 차별화가 좀 컸습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인 그 요인들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그 토요일 날그 무역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틱톡과 관련해서 90일 동안 시간을 주겠으니 그 딜을 마무리해라 이러는 압박을 또 주었고, 또 알리바바 등그 중국에 대한 그 기업 다른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조금 확대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90일이면 선거 끝난 다음이죠. 네, 지금 85일 정도, 네.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인들은 미국의 추가적인 그 부양 정책 아직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그 있어서 시장에는 하락 압력으로 지속되었고, 세 번째로는 미국 대선 관련 이벤트로 이번 주에 그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앞서서 이제 그 한국 시장이 시작을 하고 한 10시쯤 오전에 그 연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샌더스, 에이미 클로버샤, 쿠오모, 휘트머 이런 그 유명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그리고 그 대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더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있어서 그 어제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보면 0.2%랑 0.4% 사이에서 강세를 등락, 정말 좁은 박스권 장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이 조금 짙은 미국 장세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은 사실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회의가 이번에 연기된 네.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 중국이 이번에 회의 연기하는 걸 베이다이어 그 회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그 일정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고, 한쪽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그 미국산 수출품을 많이 사지 않고 있는 것을 조금 만회할 시간을 벌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어제 중국 증시를 보면 2.3% 올랐죠.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긍정적으로 봤다고 시장은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급해 주셨다시피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입품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그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주에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이 최대치였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키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이런 합의는 그 지속적으로 그 유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역 외에 뭐 틱톡이나 뭐 경제 제재, 홍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쟁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그렇게 아직도 지키고 싶은 관계가 하나 있다면 무역 합의 이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함부로 뭐돈쓸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죠? 어제 그래서 지수단으로는 정말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그림이 보였는데, 종목별로는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보였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11.2% 상승했고, 그 이후로는 지난주 그 14일 날에 보고서 두 개가 중요한 게 났는데,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그 목표가 상향 조정,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을 샀다고, 금 관련 종목을 샀다고 이렇게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릭골드 포지션이 새로 생겼는데 그 종목이 11%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에 반면 은행주 비중을 좀 줄였다고 버핏이 언론들이 다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큰 폭 하락했고, 그 은행주가 하락한 점이 다우 지수를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올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1930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그 91세, 미국 나이로 하면 90세. 아. 근데 그분이 포지션 잡는 게 아직까지도 저기 그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버핏인가요? 영향력은 남아 있다. 보이긴 하네요. 예, 예. 맞아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쪽에 뭐 저기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 어제 금과 은이 또 버핏 효과를 조금 받았지 않나 싶은데, 금이 2% 상승했고 은은 6% 정도로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 장중에는 8%까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고, 근데 이 그 원자재들이 가격을 상승한 또 하나의 원인은 또 달러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달러 지수가 0.3% 약세를 보인 점, 그 원자재 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장기물 금리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기물 금리를 따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물 금리에 따라서 금융주 섹터들의 그 등락도 보이고, 장기물 금리는 어제 소폭 하락했고, 그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흐름이 저점을 테스트했습니다. 저점은 한 0.52였고 이제 고점도 약간 테스트한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0.7%.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또 어제 그래도 지수 단으로는 S&P500이 0.3% 상승했고, 나스닥도 견조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증시에는 변동성이 조금 줄였습니다. 그 빅스 지수가 또 하락하면서 한 2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그 해외 이벤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개인 그 수급에 의한 쏠림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일정들이 그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죠. 네. 이번 주 그 실적 쪽에서는 그 IT 기업들 실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고, 또 이번 주 그 S&P 500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 발표가 90%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무렵, 어닝 시즌 끝무렵에서 발표되는 그 실적들이 소매 유통 업체들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은 월마트, 홈디포, 콜스, 로스터, 타겟, 알리바바 등 여러 그 소매 그 유통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것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네.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 증시 시간으로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그 FOMC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 또 그 시장에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의사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증시 조금 지수 단으로 보면 지금 그 2,409포인트에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 지난주 코스피가 2,400대를 오랜만에 봐서 조금 2,400대 안착화가 필요하지 않나. 좀 300도 조금 그 오랜만에 좀 봤는데, 그 400대를 조금 안착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번 주 그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그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미국 대선에 관해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더 상승할수록 이런 민주당
연설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유명인들 그 오바마 뭐 클린턴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그 바이든을 다 지지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바이든 그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그 독과점 이슈도 더 불거지고 그리고 책임 불확실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네. 일단 저기 그 방향이 바뀌게 되면 법인세 인상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그 약세 압력이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CNN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과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그 결과치가 최신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왔다. 또 뭐 그런 결과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저기 그 저 뭐예요 추가 지원하는 문제 의회에서 네. 그거 안 되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민주당은 돈 안 주려고 하고 있고 나는 준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프레임이 되는 거죠. 전당대회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